국가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총리라고 하는 중책에 지명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습니다.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제가 전직이긴 합니다만은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제가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이제 종로에 3선에 도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당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식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종로에 3선 도전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저의 총리설이 계속 말씀이 나와서 사실은 이제 그건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과 대화도 하고 또 저 자신도 깊은 성찰을 통해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것이 저의 태도이고 결정이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이제 총리 지명을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소통을 하는 방식이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인적인 소통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펼쳐야 되고 앞서 그 대통령께서도 지명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또 국회의장을 하면서 여야 간의 대화를 하고 또 협치를 하는 시도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야당과의 소통 그리고 또 국회와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결국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